코로나 여파로 중단된 연주회도 하나둘씩 공연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립합창단은 정기 연주회를 선보이고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색소폰 공연도 열립니다. 이사나 앵커가 소개합니다. 필라델피아 마스터 코럴 이창호 지휘자가 이끄는 울산 시립합창단의 화음이 울려 퍼집니다. 합창단은 오는 17일 제115회 정기연주회로 관객들을 다시 만납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울산 남구 구립교향악단이 반주를 맡았고 시민들에게 고전합창음악의 아름다움과 품격 있는 바흐 마니피칸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 바하의 마그니피칸, 그리고 후반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작곡가 우효원 씨의 아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성격을 달리한 아주 이렇게 다른 장르의 곡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겨울로 가는 길목을 깊은 색소폰 소리가 가득 메웁니다. 음악을 통해 인생을 밝게 살아가는 시각장애인 4명이 감미로운 앙상블을 만들어냅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더 로맨틱 앙상블 정기연주회에서는 아마추어 색소폰 연주자들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가을에 걸맞는 색소폰의 향수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도 열리게 되는데요. 다양한 공연들과 함께 코로나로 지친 마음 털어버리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UBC 뉴스 이산아입니다.